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석방과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랄한 정치적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 중단 요구, 또 인권 탄압을 중단하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일째 1인 릴레이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73시간째 1인 릴레이가 됩니다. 수많은 자유우파의 국민들이 1인 릴레이에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 계신 성모병원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투쟁 기간을 오늘 18일 오후 3시까지로 잡았습니다만은 투쟁 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0일 2차 투쟁 1일 릴레이 투쟁은 20일 오후 3시까지 1일 릴레이 투쟁을 연속해 나가겠습니다. 120시간, 하루 24시간, 1분도 빠짐없이 24시간 릴레이 투쟁을 하고 있고, 우리가 120시간 릴레이 투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2016년 그 촛불 쿠데타의 광풍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때 벌어졌던 80가지의 거짓말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세워진 뇌물죄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4년 5년 뒤졌지만은 한 푼의 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독일에 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문화일보 하나 갖다 주세요. 지금 오늘 문화일보 석간 7면에 보시면은 우리 공화당이 왜 무기한 1인 릴레이 투쟁을 시작했는가, 또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있을까,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며 권력 찬탈이다,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문재인 좌파 사회주의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진실과 정의가 사라진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이 민심이다, 이러한 제목을 전제로 오늘자 문화일보의 7면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16일날 밤 8시에 연설했던 내용 그대로, 제 원고 없이 연설했던 내용 그대로 실었는 내용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함락되고 결국 베트남도 미군 철수하고 월명의 공산주의에 의해서 베트남이 공산화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미군 철수 4개월 만에 탈레반에 함락됐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식인들은 미군 철수를 요구를 했어요.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미군 철수되고 4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이 함락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2,5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사륙의 현장이 대한민국에 벌어지지 말라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도 좌파 사회주의자들, 친북 정북 세력들, 친중 세력들, 반미주의자들은 주한미군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라. 지금 72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김여정 한마디에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노총을 비롯한 이 좌파 세력들, 좌파 단체들 전자권 해소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정전협정, 평화협정 가자.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문재인이가 책임집니까? 이재명이가 책임집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자들이 주한미군 철수시켜라, 전자권 해소해라, 그런 후황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괴뢰 정권의 김정은은 저가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한반도를 공산화하지 못하고 죽은 한이 맺혀있는 자고, 제가 아버지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지 못하고 죽었는 한이 있는 자고, 결국은 김정은은 이 한반도를 김일성의 나라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트남에서 겪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겪고도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철수시켜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청주 간첩단한테 북한의 지령은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절대로 사면하지 마라, 보수 개멸시켜라. 오늘 문화일보에 보시면은 도대체 올 1월 달에 이낙연이가 온 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 그 사람이 청와대하고 조율 안 하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까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설날 전 설날에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도대체 문재인 뒤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맞는, 석방을 맞는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문재인 뒤에 숨어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 말입니다. 청주 간첩단에게 지령했던 북한의 지령인지, 그들이 뜻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5일 날도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절대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령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민노총이 떠들고 있어요. 전작권 해소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주한미군 철수 지키고 정전협정하고 평화협정 가자. 민노총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와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민노총의 핵심들은 통진당 아로 세력들이 민노총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중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것이 민노총의 입장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2021년에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책무를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에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루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의 선배 세대가 고통을 참으면서 배고픔을 참으면서 이루어난 대한민국 아닙니까? 지금의 세대들이 우리의 미래 세대 아들, 손자, 손녀들한테 그런 나라를 물려주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역사적 죄인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반역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내만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진실이 없어지든 정의가 없어지든 거짓의 나라가 되든 불의의 나라가 되든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는 미래가 되더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러한 지식인들, 그러한 사진자들, 그러한 정치인들 이제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싶으면 정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무성같이 가짜 수사독자 아들빨도 안 되는 자다 수사독자 보고 내가 네 형님같이 해줄게, 우리 아들같이 해줄게, 그러한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박영수 특검 포로세에 빌려탔는데 돌려줬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하고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등뒤에다가 칼을 꼽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정의감이 없는 거예요. 진실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지 않아요. 거짓의 나라가 되든 불의가 세상을 뒤엎든 그냥 그렇게 자기 돈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가족만 챙기면 되겠다는 그러한 정치인들, 제발 좀 이제 끝장을 냅시다. 사람 따라가지고 홍준표 나갈 때 홍준표 황교안 때 황교안 윤석열이 잘 나가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사람 따라다니는 정치는 끝장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도대체 뭐고 홍준표가 뭐고 황교안이 뭡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 서민들이나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내가 홍준표가 윤석열이가 황교안이 내가 정말 떳떳하게 했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사람 따라다니는 정치 그만합시다. 사람 따라다니는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민초가 주인되고 국민이 주인되는 그러한 정치를 우리 공화당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정치하려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 이 세 가지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이념을 가진 자들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돈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보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보면요 다 20억, 30억, 40억, 50억 됩니다. 수백억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가진 자들이 더 더럽지 않습니까? 쓰레기 같단 말이야. 전부 쓰레기 같은 짓들 하고 있는 정치인들 뽑아놓고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깨끗한 정치인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체성이, 이념이 확실한 그러한 정치인, 깨끗한 정치인,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 개인이나 자기 가족이 아니라 희생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 우리 공화당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는 진실투쟁을 했어요. 우리는 불의의 세력과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짓이고 불법이고 조작되었다.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였고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권력 차탈해버렸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싸웠는데 우리가 했던 말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진리인식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정확하게 탄핵을 정확하게 보고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실체를 정확하게 봤다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73년 정당사, 76년 건국 이후에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국민을 무시하는 그러한 정권입니다. 이 불의의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끌어내리면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 다 죽이는 백신 수급 못한 것은 역적들이 하는 행위 아닙니까? 백신 수급을 못 해놓고도 개방역 자랑하고 있는 이 정신 빠진 자들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자영업자 다 죽고 우리 택시기사분들 다 죽고 소상공인들 다 죽으면 국가가 책임집니까? 살아있을 때 문재인 정권하고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들이 잘못했으면은 싸워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얼마나 진실되고 정의롭고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 공화당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가짜 보수들, 가짜 이 좌파들,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옳았단 말이에요. 자영업자 여러분, 백신, K방역 백신,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망하고 나면은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분의 자식들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됐는데 문재인이 백신 수급 잘못해서 그러면은 문재인하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만하게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을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좌파 독재 정권이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대정치가 무너지고 법치가 사망시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집고 있으면은 국민의힘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싸우기는 고사하고 윤석열이 이준석이하고 싸우는 꼬라지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 믿으면 됩니다. 우리 저 조은진과 우리 공화당의 45만 당원 믿으시면 됩니다. 제발 정의가 살아있고 깨끗한 나라, 쓰레기 같은 돈 밝히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정치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공화당이 하겠습니다. 국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문재인은 끌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당하지 마십시오. 부동산에 당하고 세금에 당하고 백신에 당하고 좌파 정책에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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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고 속고 속는데도 여러분들이 또 속으면은 이제는 바보 되는 겁니다. 바보. 제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화일보 꼭 구입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전파하십시오. 우리 공화당의 진실한 얘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짓이고 쿠데타고 권력 찬탈이었다는 얘기, 우리 공화당이 왜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싸우고 있는가는 얘기,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진실을, 정의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 탈레반에 의한 아프가니스탄의 침공 함락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길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오늘이라도 왜 석방해야 되는가? 오늘 문화일보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우리 공화당의 생각, 저 조은진의 생각이 전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오늘 방송 보시는 국민 여러분, 또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문화일보 꼭 사서 보시든지 인터넷을 보셔서 전파하십시오. 그래도 생각이 올바른 정치 정당이 있구나, 그래도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구나, 쏟아날 구멍은 있다, 윤석열하고 이준석이하고 쓰레기 같은 싸움을 해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정치인 정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다시는 저 앞에 현수막 보면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자유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당에 친북, 종북, 진중, 반미주의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붉은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2021년 사는 우리 국민들의 의무이자 책무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 18일 오후 3시까지 1차 1인 1례 투쟁을 20일 오후 3시까지 120시간 1인 1례 투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금 73시간째 24시간 한 분도 하루도 쉬지 않고 1인 1회 투쟁을 하듯이 120시간 연속 1인 1회 투쟁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참석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오셔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셔서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언제 또 대통령께서 구치소로 가시면은 저 먼 발치에서조차도 대통령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내일 모레 20일 시간 동안에 구름과 같은 자유를 갈망하는, 진실을 갈망하는,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루빨리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의 지금